제작진은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촬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과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이제 간식을 먹을 건데 아까 같이 과제하셨던 선생님들이랑 카메라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간식 먹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은 분명히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참아낸다는 게 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겠죠. 아이들은 거울 뒤편에 자신들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쪽 테이블 아이들은 음식 쪽으로 앞다투어 나온 반면 다른 쪽 테이블 아이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음식마다 자신의 이름표를 붙여두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기까지 합니다. 옆 테이블 아이들과는 사뭇 달라 보이죠? 두 테이블 아이들은 음식의 유혹을 참아내는데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왼쪽 테이블 아이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이었고 오른쪽 테이블 아이들은 정서지능이 평균인 그룹이었습니다. 이 12명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점을 이어서 이렇게 도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게임기로 아이들을 유혹할 텐데요. 완벽하게 도형을 완성시켜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게임기 때문일까요? 과제에 집중하는 게 왠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 아이들은 시끄러운 게임기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분이 조금 지났을까요? 성훈이가 벌써 과제를 끝낸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같이 겹쳐도 돼요?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면 안 되고 X자는 하나씩 다 해야 돼요. 민서도 과제를 제출하려나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 마음도 급해집니다. 잘했어요. 이제 가서 선생님 게임 좀 할게요 라고 말하고 게임하면 돼요. 가장 먼저 과제를 완수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아이는 동하였습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 아이들은 대부분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정서지능이 평균인 그룹 아이들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과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게임하는 걸 보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삼각기하고 계속 게임 보고. 게임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아이들 과제물입니다. 허점이 꽤 많아 보이죠? 문제를 풀었으니까 거의 집중하니까 이렇게 신경이 많이 왔었어. 그냥 아무렇게 안 들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안 들리게 될까? 어떻게 해야? 그거에 계속 집중만 하면.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 아이들은 제작진이 요구했던 대로 선을 그려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실험에서도 두 그룹은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즉각적인 충동을 잘 참아내고 좌절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만족이나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만족 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한 개의 마시멜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견뎌내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 아이들만이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주도했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의 SAT 점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뎌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결국 이제 어릴 때부터 이 현재의 작은 유혹에 유혹을 잘 이겨내고 그러한 능력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어떤 더 큰 삶에 있어서 성취라든가 어떤 목표의 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만족지연 능력은 정서지능에서 정서 활용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과 바로 직결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